77세 남자를 대표로 했을 때 5명 중 2명이 암일 정도로 암 발생률은 의학이 발전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만민중앙학교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WCDN. 오늘은 대장암 전이 치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. 그런데 간까지 다 쳐내서 다 철저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. 어떻게 3층에 올라다닐 수도 없고 그냥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야 되고 6개월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. 큰 병원이라 갔더니 송현서 써주길래 갖고 갔더니 대장암이 그냥 4기가 넘었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밤이나 낮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혼자니까 기어 댕기고 막 그랬다고.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연태 무교로 살았으니 그럼 어디를 한번 가보기라도 하고 죽을까 그러고서는 9월 21일 날 여기 본당을 왔어요. 대장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위로 소화된 음식물에서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대장에 암이 생긴 것을 대장암이라고 합니다.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변비, 위경련, 혈변, 체중 감소, 식욕 부진 등이 있고 대장암 4기일 경우 생존율이 현저히 낮으며 완치되기 어렵습니다. 그 10월 4일 날인가, 5일 날인가 되는데, 그날, 이제, 당회장님 큰따님이 목사님인데, 여기 지성전에 오신다는데, 가실래요? 그래서, 가지, 그러고. 아, 내한테 기도 직접 해준 것도 아니고, 설교하시는데요. 배가 그냥 확 끊으니 깜짝 놀래가 아픈 거여서.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 끝나서 집이 왔는데, 아, 그날 저녁에 잠이 오더라고요. 처음 잔 거예요, 이제. 아,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6개월도 못 산다는 달이 4월 달인데 4월 달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. 그래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. 그냥 계속 이제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지.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닐 차례 다 하고 그냥 이 다리 왼쪽이 갈비 밑에가 항시 아팠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암이 남았구나 속으로 이제 그랬거든. 근데 앉았다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면 이 다리가 얼른 안 떨어졌어요. 근데 그날은 가서 8월 3일 날 이제 기도하면서 막 그냥 박수치고 막 그러더니 근데 일어나게 되더라고. 사람이 앉았다가 나도 벌떡 일어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얼른 뛰어 올라갔지. 간암으로 수술하고 또 저기 뭐야 대장암하고 이렇게는 전에 대해서 수술했는데요. 병원에서 6개월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. 지금 10달이에요. 46kg 못 돼갖고 그랬는데 여기 교회 와서 그렇게 안 아프기 시작하더니 살살 이제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. 아 그러니까는 이게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. 그랬더니 57kg가 지금 넘어요. 그리고 얼굴도 그냥 그 까맣던 게 많이 없어지고 좀 하얀해지고 그러니까 살도 찌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진짜 내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 같이 좋아요. 신현호 성도는 시한부 진단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본교회 등록 후 신앙생활을 하며 몸이 차츰 좋아지더니 2015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깨끗이 퇴원받을 수 있었습니다.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만민중앙학교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WCDN 최윤석 박사였습니다.